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망초 인턴 문유린, 국채은입니다. 네, 저희가 이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사실 내일 탈북 대학생 한 분과 함께 고려대 캠퍼스 투어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소개 드릴 겸 단체 소개 드릴 겸 카메라를 먼저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물망초라는 곳은요, 북한 이탈 주민과 북군 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실 저희도 탈북 대학생분과 그렇게 교류를 해보는 게 처음인데, 그래서 몹시 떨리고요. 내일 아무쪼록 재밌게 잘 찍을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럼 내일 볼까요? 네, 내일 봬요. 안녕. 오늘 대학생분 만나러 안암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안암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임충혁입니다. 일단 점심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추임님이 텐동집이 맛있다고 하셔서 텐동을 먹으러 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 웨이팅이 있어서 잠깐 기다리는 집. 고대에서 유일하게 웨이팅이 있는 집입니다. 오, 역시? 네. 대박이네. 저희가 이런 맛집에 왔어요. 저희가 네. 추임님한테 네. 명함을 드릴 거예요. 네. 저희 2개월짜리 인턴인데도 명함을 만들었어요. 아, 방학기간 말에 하는 거군요. 네. 네. 커뮤니티는 따로 없고 각 동아리마다 서울이요. 각 대학마다 북한 관련 동아리가 있거든요. 동아리에는 진짜 북한 대학생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북한의 탄학생 몇 명 없어요.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세 명 학생이 저 포함해서 세 명? 지금 활동하는 건 두 명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제가 나가면 없어질 것 같은 오일 시키고 왜냐면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원래 적었는데 또 이런 동아리 들어오려고 하네. 찍어볼게요. 아, 네. 여기는 이제 고려대학교 동아관광인데요. 저 앞에 고려대학교 바로 앞에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지금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저기에 우리 총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 건물이 문화재여서 문화재. 네,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광장 밑에는 지하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열람실이랑 좀 탈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삼성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기 삼성 100주년 기념관이고요. 그리고 이 절반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이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열람실이랑 지하에는 고문서부까지 네, 있습니다. 여기는 SK 미래관이라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고대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요. 여기는 패널이랑 그 다음에 스터디룸이랑 세미나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방 시간 때 주로 들어가서 여기 중앙광장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4월 1일 날 만우절 날 여기에 모든 학생이 다 교복을 입고 나와서 아 맞아요 저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중앙광장인데 여기서 짜장면과 맥주를 먹는 게 거대 약간 문화입니다. 오 진짜 그렇게 하나요? 네 저도 했었고 정말요? 네 여기에서 그리고 사진 무조건 찍어야 돼요. 친한 애들끼리 그다음에 바 애들끼리 여기 여기서요? 중앙광장에서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가끔 보면은 밤에 여기 되게 나와서 낭만 애들이 막 있다. 맥주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물이 고려대학교 네. 중앙도서관. 고대는 도서관이 4개인가 5개인가 되거든요. 와 네. 진짜 많네요. 중도랑 과학도서관이랑 의과대학교 네. 대학도서관이랑 네. 법학도서관이랑 4개 있어가지고 그리고 열람실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뭐 과학도서관 이런 데는 네. 그 소속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의대과는 저희가 못 써요. 아. 좀 무대가 콧대가 높네요. 앞에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 문과대입니다. 충영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곳이죠? 아 그렇죠. 아
하루에 한 번은 꼭 오는 건물. 예, 네, 이 건물이 그 별명이 있어요. 네. 고그와트라고. 고그와트? 왜냐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건물처럼 약간 좀 마법스럽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3층이 5층이 있고 5층이 4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건물을 짓다가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간 거죠? 피난을 갔는데 건물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짓다 보니까 좀 이상했겠는데 또 처음에 문과를 닦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중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기계예요. 여기는 대충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 명예전당. 오, 명예전당. 여기 그럼 과방도 있고 다 있는 건가요? 과방은 다른 건물에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과대의 슬픔을 말씀드린다고. 여기 앞에 지금 공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인문사회관이라고 해서 문과대 신간 건물 공간이긴 한데 언제 지을지를 몰라요. 아~ 이게 2019년부터 짓는다고 공간을 확보해놨는데. 아, 건립 모음까지. 네.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문과대가 참 불쌍하죠. 그래서 문과대 그 뭐냐 가방이 원래 이 자리에 있다가 이 건물 허우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국제관인거든요 여기가. 우와. 저 여기 한국사 한 거. 오, 짜 포스터도 있네요.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못 들어가나 봐. 이거 1년에 한 번씩 출입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아직 안 했네요. 아, 나 왜 안 되냐? 불쌍하다 나. 갑시다. 허용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간적으로 이거 고학번이기 때문에 이제 가방을 안 올 시점이 됐는데 오늘 좀 무리해서 왔더니 안 되네요. 아. 그리고 고대를 사랑하신다면 저기 저 QR 코드 모금 스캔하시고 모금할까요? 여기 10만 원 내 벽돌에다가 이름 써서 넣었어요. 아, 저 친형님의 꺼방을 위해서. 꺼방을 위해서 10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후원 유도까지. 캠퍼스가 3개인데 네. 여기가 인문사회 캠퍼스 캠퍼스고 그다음 국제 캠 올라가면 녹지 캠퍼스라 해서 세대랑 막 그 대운동장이랑 체육관 아이스링크장이 있는데 그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 김연아 선수가 네. 고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에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면 이제 의과 캠퍼스 의대랑 간호대가 쓰는 캠퍼스가 있고 여기 그 아까 아란역에서 조금 옆쪽으로 가면 또 다시 의과 캠퍼스가 있거든요. 어, 네. 아, 그 다음에 의과 캠퍼스. 자연. 네, 자연 캠퍼스. 여기 써져 있더라고요. 네, 자연 캠퍼스가 있고 이렇게 캠퍼스가 3개고 그래서 서울 다 올라가면 좀 오래 걸려 힘들어요. 아... 한 2만 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리고 여기가 SK미래가 들어가는 메인 입구는 아닌데 여기가 3층에서 나오는 출입구이기도 하고 문과대에서 딱 내려오면 바로거든요. 여기가. 아, 여기서 내려오면 네. 바로 SK미래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계단 같은 여기서도 앉아서 진짜 많은 걸 많이 먹어요. 딱 목내기 말지. 아, 잘 모르. 너무 예뻐요. 여기 이름은 하나플라자. 하나플라자.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대의 그 기업 이름이 들어간 곳이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여기 저기 이켄 가면 또 많거든요. 아, 아직. 충영님은 고대에서 하나의 공간을 고른다면 어느 공간이 제일 좋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공간일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아닐까 싶은데 여기 여기요? 네 여기 4층 아 5층 5층에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들어가 보러 갑시다. 와, 너무 멋진 학교예요. 여기는 SK 미래가 여기 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미쳤다. 캐럴 약간 1인 독서실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너무 좋다. 끈끈끈. 제일 예약? 좋은 거는 네. 여기 이런 데 창가가 있거든요. 네. 와. 창가가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미쳤다. 창가가 있네요. 예약하기 힘들어. 예약이 진짜 빡셀 것 같아. 시험 기간이 빡센데 시험 기간 나을 때는 괜찮아요. 아, 고대생들도 매일매일 공부하진 않는 그 말이야. 여기 많이 이용하세요, 캐럴? 네, 저 진짜 많이 이용해요. 아. 제가 항상 여기 왔던 거거든요.
너무 탐나요. 저희 학교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아니에요. 어른 같은데 있을걸요? 진짜 없어요. 참 뷰도 엄청 좋고 뷰가 너무 좋은데요. 뷰 대박. 여기도 그룹 스터디룸. 여기다 그룹 스터디룸이고 이게. 아. 그리고 이런 데 세미나룸. 아. 근데 SK 미래관은 진짜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네, 건물이네요. 뭐 누구나 다 왔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시설. 일단 선배님들이세요. 아하. 이름하고 이렇게 누구누구래 누구누구 캐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이게 고대가 우리나라에서 기부금 제일 많이 받는 학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우리 네. 학교 5교 네, 5교 좀 세가지고 그리고 저 약간 썰 하나 풀면은 작년 2학기 때 네. 제 동기랑 같이 남한세 아, 네. 고대 과장님 부서 저기 강남시장과 술 먹고 있었는데 네. 지나가다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아. 지나가다가 저희 고대생이니까 와서 고대 라인에서 네 맞습니다 학번 물어봐서 말했더니 저희가 10만 원 먹고 10만 원씩 먹었는데 그다 결제하고 있어요. 역시 학연. 학연이 최고 그냥. 그, 그렇죠. 약간 그 플라자 같아요. 플라자? 그 쇼핑 플라자. 이제 백년대로 넘어왔어요. 오. 정형. 백년대로 넘어왔고.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 들린 것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캠퍼스 돌 필요 없고 여기만 보면 돼. 그리고 고대가 내놓을 만한 인물 두 분 있죠. 재현업법 아시죠? 네. 그 재현업법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와. 재현업법이랑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을 만드신 분이죠. 참고로 북한 헌법을 만드신 분도 채 모였는데 그 사람도 고대 법학과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북한 헌법 만들었거든요. 우와. 고대 응원단, 응원단. 우와. 그 연대 응원단 단장 단독을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고대 것도 그랬나? 모르겠어. 연대 거 엄청 유명한. 안 들리는 거? 모르겠네. 연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 고대 배지다.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아, 가방이요? 물망초 배지다. 아, 모르겠다. 물망초 것도 옛날에 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무슨 배지? 그거는 419, 아니, 제4.3 사건. 그리고 예일대학교. 원래 여기 하버드대도 있었는데 하버드대 누가 떼갔나 봐요.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슬슬 나가볼까요? 고대 안녕. 바로 앞에 있고. 고대 안녕. 저희는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요. 카페 갑니다. 밥 없이랑.